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한 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이한영 교수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안동호 팀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우리가 어제 바로 녹음을 했는데 제가 들어도 너무나 음질이 떨어지는 바람에 물론 이제 오늘 뭐 리바이브는 아닙니다만 다른 버전으로 다시 한번 녹음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그 청취자들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닌가. 제가 상당히 좀 어제 편집하면서 이게 도저히 복구가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녹음실에 모였고요. 어쨌거나 우리 교수님 그 한 3일인가요? 4일인가요? 네. 그 전국 순회의 그 세미나 일정을 다 마치셨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월요일 날 일 끝나고 내려가서요. 화수목 3일 연속을 일하고 왔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글로벌 주식 투자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사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 증권사의 특정 증권사에서 저를 부르니 요즘 미국 주식이 핫하니까 미국 주식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모두 항상 그럽니다. 그게 아닐 거다. 작년에도 저희는 이런 얘기를 했고 올 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다만 증권사 조금 더 관심을 갖겠지나 그때나 2년 전, 3년 전이나 저희가 마음이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지 전 잘 모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글로벌 투자를 꼭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뭐 저희가 증권사를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뭐 유모 안타 증권. 네, 유 안타. 안타. 그쪽에 일단은 뭐 VIP 아닙니까? 사실 그런 얘기하면 혼납니다. 예, 아닙니까? 그게 하나 더 붙죠. VVIP. 아, VVIP. 그래서 그 호텔에서 굉장히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좀 격을 갖춰갖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요. 아, 저희는 여기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같은 기간 동안. 제가 비가 끝인 걸 확인하고 왔죠. 딱 그 항상 그 뭐죠? 원래 교수님이 그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그 딱 내리는 순간에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비행기가요? 그건 인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뭐 놓쳐서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하여간 운을 보고 다니신 분인데 이번에도 사실 딱 올라오시고 나니까 지금 비가 오늘자부터 오늘부터 화창하게 날씨가 개어갖고 일단 정말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우리 팀장님 어제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찍어 녹음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 어제 이제 그 터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조금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어제 들어보니까 오늘 또 내용을 소개를 한번 좀 깊게 좀 해주시고요. 어떤 행사가 있는지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그 시황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9월 8일 그 다음에 9월 15일 매주 토요일마다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9월 8일은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그 페이스북에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미래스 대우 증권의 고객만을 위한 세미나에 저희가 초청이 돼갖고 9월 8일 페로몰 을지로 입구역 내리시면 페로몰이 있는데 페로몰 3층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인가요? 5시까지? 5시까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단 저희가 1부에는 교수님이 나오셔갖고 ETF 매매 전략 그다음에 2부에 저하고 오윤희 과장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마 앞서서 아마 잠깐이지만 그 해당 그 주최 측에서 약간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일단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미래식 대우 고객만을 위한 세미나에 집중할 건데 저희가 교재는 이번에 뭐 그 저기 뭐죠? 그냥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건 한 권씩 아마 저희가 별도로 비용이 아마 네이버 예약할 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네, 예, 뭐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저희가 뭐 배송은 따로 못 해드릴 예. 겁니다만요. 제가 네. 특별히 이제 뭐 9월 8일 세미나를 더 뭐 홍보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죠. 9월 8일 날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이후에 고객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연속적인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모셔서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제 미래에서 계속 할 거지만 향후에 하는 일정들 잘 챙기셔갖고 일단 그쪽에 필요한 조건을 맞추셔갖고 세미나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저희 아마 방송 중에 그 주최하시는 분 박소영 부장님의 멘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거를 잠깐 네. 그러면 네. 박소영 부장과 네.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네. 잠깐 들려드리고 들려드리고 어떻게 들려드려요? 아, 예. 네, 들려드리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들려드리고 나서 다시 이런 바로, 분이다. 네.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 현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네, 박소영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미국 시장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 가지셨어요? 미국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먼브러더스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쉼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국 기업에 관련된 것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주변을 관찰하다 보면 미국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못 쓰세요? 당연히 아이폰을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럼 고객분들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뭐 어떤 거 많이 갖고 있어요? 애플 많이 갖고 있으시고요. 특히 아마존. 아마존이요? 네. 회사 측에서도 많이 강조했죠. 회사에서 특히나 회장님 굉장히 많이 미신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아마존 네. 주가 차트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객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이게 일봉, 두봉, 월봉, 연봉까지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다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고객분들께 말씀드리면 많이 호응해 주시고 매수를 하고 계시죠. 그 미래에셋에서 수많은 PB분들 계시는데 네네. 최고의 만족도? 이런 박수영 부장이라고 유명한데 고객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한국 주식에 익숙하실 텐데 네. 그렇게 아마존, 애플 사자 그러면 선뜻 사셨나요? 일단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성공하는 거는 주변의 변화를 느끼는 거를 바로 주식 매입에 실행시키는 거 그런 연관고리를 만들어드리고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렵게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숫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애플의 매출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게 주변에 아이폰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과 아이폰은 굉장히 경쟁관계였는데 요즘에는 중국의 저가폰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지금 어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기능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누가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지 컨텐츠 싸움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컨텐츠 이용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서 애플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부장님 제가 사적인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당연히 자동차도 또 약간 독일차나 미국차 타시는 거 아니에요? 바꾸고 싶은 계획에 있습니다. 바꾸고 싶다고요? 네. 현대차로요? 아니요. B사의 차를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9월 1일 날. 네. 9월 8일인가요? 9월 8일에 세미나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주식의 미시다랑 네. 콜라보 세미나 하잖아요. 네네. 저희 조용히 있는 저희를 왜 호출하셨어요? 가장 현재 미국 주식에 있어서 선두에 계시고요. 그런 오피니언 리더에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식을 보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 중요한 견해들을 저희 고객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문의가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고요. 관심 많으셔서 많은 분 참석해 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기 오신 분들 네네. 위해서 네. 저희야 뭐 초청을 받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박수영 부장께서 뭘 해주시겠어요? 뭐 어떤 게 특별한 게 나는 이걸 해줄 수 있다. 네. 약속해 주실 곳이 있어요? 약속해 드릴까요? 아니야 최선을 다하겠다. 그 정도는 말고. 일단 지금 연락 오는 고객분들께 한 분 한 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세미나 공지가 올라간 이후에 제가 계속 9시 10시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톡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에 고의 없이 고객분들께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 안내를 한 분 한 분 드릴 때 매뉴얼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부분들을 한 분이 물어보시면 결국 그 뒤에 있는 10분, 100분이 같이 궁금해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Q&A가 들어올 때마다 자료를 만들고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정보를 받게 되고 알게 되고 하시는 경험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네. 저도 저희 페이스북이나 카페로 보면 질문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데요. 네. 외국에 있거나 네. 지방에 있거나 네. 출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은 어떻게 좀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안 그래도 일정상 안 맞으신 분들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9월 8일 세미나를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녹화한 동영상을 세미나 신청해 주신 분에 한해서 VOD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일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성함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 신청을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예, 당부의 말씀, 각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사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요. 작년, 재작년에는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국 굉장히 망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조정을 받은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미국 기업만 지금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장의 미국장은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더 익숙하겠지만 자꾸 갈아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한 걸음부터거든요. 한 주라도 사보게 되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또 9월 8일 날 또 좋은 얘기 강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겠죠? 예. 예, 됐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9월 15일 날이 네. 저희가 아마 올해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단독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는 마지막이죠. 네. 대규모 행사는 마지막이고요. 9월 15일 날 미래스테우 빌딩 여의도에 있습니다. 빌딩 지하에서 지하 강당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조촐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뭐 핵심은 저희가 네. 많은 인원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뭐 소수의 일단 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수의 분을 모시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조건 플래티넘 회원분을 모실 거니까 아마도 100명은 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적은 인원이 모여서 진행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행사는 6시간 동안 6시간 예, 무려 네. 예, 진행하는 행사고요. 저희가 제목을 하루에 끝내는 예, 미국 주식투자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뭐 물론 6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거고요. 이번에도 저희 이한인 교수님께서 트렌드를 이용한 미국 주식 투자 방법, 네, 뭐 주식 예, 예. 선택하는 법, 예, 예. 예, 힌트를 받는 예. 방법.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그 뭐 시황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뭔가를 들어서 약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A부터 Z까지라는 네. 제목으로 다 훑어드릴 거고요. 그다음 특집 방송인데, 아니, 특집 이제 세미나인데 특집 세션이 예, 있죠. 예, 특집 세션인데 이게 그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잘 몰라서 제가 마음을 적었는데 월가의 숨은 기법, 예, 터틀 트레이딩. 네. 예, 제가 이제 맞습니까? 월가의 숨은 기법? 숨지는 않았겠죠. 아, 이거 되게 공개된 거예요. 그나마 기법. 예. 그래도 그래서, 뭐 나름 유명한. 예, 터틀 예. 트레이딩이 어쨌거나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엄청 비싸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예, 뭐 그 예. 거기서 예, 비싸게 받죠. 예. 이게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또 이렇게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전수 받은 분들이 일단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그 이제 팀장님께서 이걸 한 두 시간 안쪽으로 이거 소화할 수 있을까? 예, 어떠세요? 이게 예. 뭐 깊게 들어가면 뭐 길어지겠죠. 이게 보통 한 4주 막 이렇게. 심도 있게 뭐 하면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예. 듣고 나서 주식으로만 이 뭐 선물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주식으로만 터틀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매수하고 어떤 그 가격을 설정하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르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예. 네 그렇다고 너무 막 심도 있는 건 기대하시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뭐 날림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 예. 깊은 뭐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예. 분할 그 나눠서 그 사는 그런 것까지 이제 예. 뭐 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보통 이런 게 이제 뭐 선물 쪽에서는 분단위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아니라 이 미국 주식의 어떤 추세 추종, 그러니까 추세를 타는 뭐 그런 쪽으로 봐서 네. 중장기 중기적으로 뭐 단기는 아닙니다. 단기로는 그렇게 수익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잘. 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어떤 수익의 한 꾸준함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 다른 거보다 이 뭐랄까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막연하게 그렇죠. 막연하게 샀다가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를 때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기준을 좀 정해주는 예 전혀 뭐 이제 다른 그런 게 없다면 이런 부분이 좀 그런 걸 정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또 뭐 그 원칙대로 하지만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네. 뭐 이걸 배워서 뭐 엄청 수익을 올렸어요 라고 막 글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게 뭐 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이 리차드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터틀을 처음 창시를 했고요. 네. 만들었고 거의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 중에 이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커티스 페이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1600 우리나라 돈으로 16,000 아니 12,000만 원 정도 되나? 네. 뭐 그 정도 가지고 거의 2,000억을 번. 오, 2,000억을. 네. 대박이네요. 네. 그 정도 벌었다고. 워렌 버핏도 누구가 예, 수익률인데. 예. 하여간. 워렌 버핏은 예. 안 울겠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하긴 뭐 그 당시랑 이제 좀 시대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완벽한 트레이딩으로 이제 번 분이니까 뭐 그런 좀 이렇게 나름 이제 어떤 네. 테크니션 쪽으로는 네. 좀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이었죠. 네. 네. 그거 만약에 들으면 네. 본인이 적어도 이제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아니면 안 된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몇 가지 알려드리면 그 간단하게 이론적인 이론에 대해서 뭐 네. 이론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그거 네, 그거죠. 매수 신호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언제 이제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언제 엑싯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한 시간 가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뭐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혹시 만약에 장우석 뭐 기술적 분석 안 한다더니 뭐 한 해 하면서 뻥이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기술적 분석하고 좀 차이가 좀 뭐 약간의 뭐 저희가 막 그 우리 교수님 강의할 때도 막 선 막 엄청나게 복잡한 선 그려드리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기는 선 긋는 건 없어요. 어. 선 긋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방법이 추세를 따라가다 보니 어떤 그 고가를 갱신하는 쪽에 어떤 그 종목들을 찾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신호가 발생하는 네. 거고 네. 그러고 이제 빠질 때도 이제 추세가 꺾이면 네. 파는 거라 네. 뭐 약간의 뭐 제일 고점에 팔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정도지 이게 뭐 여기서 선을 그어서 네. 뭐 이쪽에 팔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뭐 단 기술적 보조 지표로서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전략입니다. 전략. 네. 그리고 이건 이거 자체는 그 뭐 소위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게 한 번에 뭐 내가 지금 그 뭐 미국 주식에 한 만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만 불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정한 거는 이제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예. 그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뭐 한 10에서 20% 예. 뭐 그 정도 금액을 이쪽에 활용하라는 거지 예. 전체 금액을 이걸로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한 자신이 있으시면 이제 좀 늘려가겠지만 그게 네. 아니고 시장의 어떤 그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하라는 말씀이 드리는 거거든요. 네. 좋은 주식 뭐 이 트렌드 있는 미국 주식은 사놓고 뭐 애플 주식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주식 말고 다른 이제 어떤 흐름이 있는 주식들을 일정 조금 이렇게 그 금액을 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자 이런 뜻이지 뭐 자기 전 이 투자 금액을 이걸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이제 명실공히 미국 주식 미치다가 이제 조금 더 큰 어떤 조직으로 좀 거듭나는 기념으로 이번에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맞벽이지만 유니버스 네. 50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네. 3개월치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일단은 아 유니버스 50. 예, 유니버스 50에 원래 유니버스 50 회원분들은 이제 모든 세미나나 다른 게 무료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 아니고 일단 50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아, 3개월 동안 예, 구독권을 드린 거네. 예, 그렇죠. 3개월 구독권. 네. 근데 이제 4개월째는 이제 안 나오니까 아 이거 궁금하네 그러시면 일단은 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사실 네. 이제 아주 고 이제 뭐랄까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제공하니까 그동안 이제 궁금했던 분이 계세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50을 네.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동안 드릴 거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그 세미나를 끝으로는 이제 저희가 미우치 미치다 이렇게 이름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형태로 해서 세미나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진행할 건데 네. 단독은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그 게시판에 제가 네. 그 이제 예약할 수 있는 URL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예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뭐 교수님 뭐 이번에 잠깐 우리 또 터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뭐 원래 그 트렌드를 읽는 법 네. 뭐 잠깐이지만 한 뭐 네. 한 30초만 네. 뭐 더할 상관없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예, 예.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예. 그 터틀 트레이딩 시스템에 예. 대해서 일단 기초 강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테크니컬 분석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 우리 안티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매매 투자 전략에 상당히 핫한 건데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럴 물론 저희가 그 다음에는 저희가 2차 중급 과정 다 기획을 하고 있으나 일단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는데 아주 초급 과정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이해 폭이 상당히 높아지겠고요. 네. 그런 것들은 특정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여러분이 구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매매 판단에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르 정도까지 이해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다른 곳에 일부에서 많은 것들이 뭐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가르치는 분이 꽤 있고 월가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해가더라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멀리 안 가고 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한테 좀 와서 좀 배우는 그런 관점에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강좌를 작년에 터틀 빼놓고는 작년 7월 29일 날 한 130여 분이 오셔서 강좌했던 거예요. 이번에 시즌2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압축돼서 저희가 하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전체적인 저희가 이번 강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왜 미국을 해야 되냐 이런 거 다 없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현실적이고 완전 초급부터 중급 이상까지 하루에 끝내는 거를 목표로 네, 하겠고요. 네. 물론 저희가 6시에 가는 걸 해놨지만 도저히 안 되면 7시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 안 되면. 네. 뭐 저희 늘 하는 거니까요. 뭐 그렇지만 저녁 전에 끝내야 되니까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런 거죠. 저한테 많은 부분이 고민, 궁금해 여기신 건 결국 딱 하나요. 이학용 교수, 이학용이 어떻게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렇죠. 뭘 보고 찾아내는지. 그렇죠. 근데 반 농담으로 저한테는 제가 이제 관심법이 있다 그러거든요. 전 눈을 감으면 주식이 보인다는데 저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저 사람의 머리를 채우는 건 도대체 뭔지. 작년에도 한번 강의 들었더니요. 은근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뭘 보는지. 네. 과거 벌써 IMF 직후인데요. 한국 경제에서 토요일 날 판이지만 제가 전면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학용의 하루. 그 당시 이학용 팀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침부터 뭘 하냐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눈 감고 생각한다 그러지만 가만히 눈 감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죠. 제일 궁금한 이학용 당신은 뭘 도대체 보는지. 그럼 어떤 뉴스를 받아보고 있는지 그걸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증권사 직원들의 강의도 딱 그걸 원해요. 그렇죠. 예. 네, 아마도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할 건데 네. 두고두고 아마 유용한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네. 마침 그 기사에서 말씀 생각났는데 다시 한번 또 우리 교수님 아주 유명 인사가 되셔갖고 그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 뭐 그냥 눈에 하도 보이니까 아이고, 제가 일부러 짜증나 안 보고 싶은데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뭐 사실 이제 엄청나게 한 욕을 많이 드셔갖고 제가 평생 먹을 욕을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듣고요. 작년은 진짜 예. 정말 어이없는 게 그 당시엔 뭐 두세 건 있었는데 작년에 제일 크게 욕 먹은 것은 도깨비 드라마를 갖고. 도깨비 드라마 갖고 뭐 그 당시 보면 뭐 미국도 얘기하고 네. 뭐 중국도 얘기 다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뭐 네가 도깨비에 무슨 드라마에 돈 받아 처먹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목을 좀 과하게 잡았죠. 그
주최 측에서 강연한 그러니까 건데. 주최 측에서. 저는 앞뒤 말을 다 자르고 중간에 하나 한 거죠. 그렇죠. 전 대한민국 늘 여기 팟캐스트를 했지만 500만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가 있는데 전 495만 명을 얘기했는데 499만 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중에 틀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래요. 진짜 499만 명은 주식 투기라고 있고 주식 투기에 대한 제 늘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제목적으로 주식 투자자 500만 명 중에 499만 명 투기다. 그러니까 2학년 저학년 너 잘났다. 뭐 네, 처먹었냐. 뭐 네. 미국 주식의 환장 이런 얘기 뭐 하더라니까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렇죠. 지방으로 도망갔죠. 네. 그러니까 지방에 뭐 도망가셨지만 그래도 기사는 뭐 계속 꾸준하게 저희 눈에 경제에 또 네. 탑에 올려갖고 제가 그러니까. 짜증나고 네. 네. 이번에 사실 그 행사 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건데 점심 줍니까? 아, 점심은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점심은 뷔페 이런 건 안 되고 작년에도 저희가 그거 했잖아요. 작년에 그 저희 좀 그 맛있는 김밥. 이렇게 맛있는 김밥, 고급 김밥이었죠. 아, 그리고 김밥. 그 당시 커피도 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아,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든데 네. 바나나는 이번에 못 드린 거로. 네. 바나나 하면 제가 가야 돼요, 코스트코에. 네. 바나나는 뭐 그래도 나중에 가서 또 우리 교수님이 또 한번 고생하시면 아니, 어떤 분이 또 그러잖아요. 코스트코 바나나 맛있다고. 아 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네. 하여간 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약간 조정 받았습니다. 네. 네.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도 계속 올라가기 좀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그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관세를 또 추가로 얘기하면서 네. 이 양반이 또 WTO를 탈퇴하겠다. 네. 아니 네. 뭐 사실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네. 장이 약간 빠졌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가장 눈에 띄는 주식이 이제 아마존이었는데 네. 네. 아마존은 뭐 꿋꿋하게 네. 2002달러의 종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놈은 간다. 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사실 그 제가 보기에 오늘도 방송에서 막 하고 나왔습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팡주 중에서 아마존이 제일 잘 갈 것 같고 시장을 네. 리드해 가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제는 사실 저희가 그 교수님 안 계실 때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걱정. 예, 앞으로 만약에 걱정이 생긴다면.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아닙니까? 네. 사실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금리가 60%를 금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있을 수 있는 그 숫자입니까, 그게? 패소로 주나? 뭐 아이고 진짜 아르헨티나 패소예요? 패소는 올해 네. 50%가 박살 났고요. 하여튼 패소로라도 6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패소로 그, 주겠죠. 그 패소 금리로. 그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그걸 받아도 네. 패소가 망가지면 그럼 똥똥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박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어쨌거나 60%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박이죠. 예.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어제 얘기하면서 사실 약간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이게 입방정을 떨어갖고 저희가 바로 그게 또 하루에 또 반영되면서 네. 약간 장이 밀렸는데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한 뭐 뭐랄까요 뭐 빠질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제 잠깐이었지만 우리 간만에 본 건 아닌데 네. 팀장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제? 어제 시장이요? 네. 팀장님은 그냥 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제 얘기했으니까 네. 교수님은 한 뭐 비를 피했다가 오셨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어제 그 두 분 세 분이서 하셨잖아요. 네, 세 분이서 네. 어제 했죠. 대충 네. 저도 네. 잠깐 들었는데요. 네. 팩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거 몰라도라도 트럼프와 네. 도널드 트럼프와 이방카 트럼프까지는 꽉 잡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WTO 탈퇴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절대로 처음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보면 WTO라는 거는 이제 미국 주도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탈퇴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선거 전 때부터 했어요. 예, 그래서 WTO가 지금 불공정한 기구가 돼 있다. 그래서 탈퇴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거고 이거는 미국에서 오늘 반응 자체는 이게 블룸버그와의 회견에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요. 일단은 지금 멕시코랑 합의했잖아요. 네. 빠르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캐나다랑 되는 것 같고요. 중국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협상이니까 이게 어찌됐건 그리고 이제 당근도 주잖아요. 네. 뭐 당근이라는 게 사실 보면 말 잡는 나라들 해갖고 철강에 무슨 그 쿼터 규제 빼준다 이런 네. 얘기하는 건데 그건 네.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제 협상력을 키우는 그 정도 아니겠느냐, WTO. 네. 예.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WTO 탈퇴되면 이거는 전 세계는 케오스입니다. 케오스. 오. 예, 제가 WTO인 줄 알거든요. 오, 그 정도인가? 예, 그래서 네. 정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WTO 없으면 각국 간에 어떻게 자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네. 평생 하는 것이 아닌데 세계 무역 질서 이렇게 한 번에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으름장이다 라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럼 뭐 이머징이 지금 그 리라가 다시 터키 문제되고 아르헨티나 문제돼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번에 문제가 새로운 이슈는 아닐 거야.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반농담으로 본부장 우리 강의할 때 보면 매번 저희가 그려드린 그림 하나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좌우 125년의 역사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네. 2008년 금융위기 후 320% 오른 거 이렇게 쫙 보여드리고 실적이 네. 올라가고 이런 얘기 나는데요. 네. 제가 어저께 혹시 많이 보셨고 페이스북도 올리고 제 카페도 올려놨지만 실제로 보면 흥미로운 거가 누가 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뭐냐면 네. 2012년부터 최근 6년, 왜 12년이냐면 2008년부터 한 3, 4년 올라간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경고의 목소리를 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브로즈워스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존 부어만이란 사람이 만든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오,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그래프를 제가 그 카페에 올려드리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아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제목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제목 자체가 차트 오브 쉐임입니다. 오. 차트 오브 쉐임. 쉐임이 부끄럽다는 네, 거잖아요. 네. 부끄러운 차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구제가 뭐냐면 네. S&P vs 펀디션. 펀디. 뭐냐면 S&P랑 전문가들. 네. 펀디션 전문가라는 얘기일 겁니다. 펀디. 제가 뭐 찾아보나 네. 안 했지만 제 예전에 경험은 네. 그런 전문가들의 네. 그런 개념인데요. 이거를 그림을 그려놨는데 보시면 도대체 2012년부터요. 네. 극히 최근 언제냐면 2018년 7월 31일까지 유명한 전문가면 전문가. 전문가 예를 들어서 리만 사태에 맞췄다고 평소에 울거먹는 그분 있죠. 네. 닥터 둠. 네. 마크 파버. 네. 그분 그렇죠. 네. 카라이칸드 쉽게 쭉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보면 마크 파버는 없더라. 그걸 빌 그로스 있죠. 빌거로스도 경제 어렵다는 얘기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맞죠. 그분들의 얘기를 7년 동안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 유명한 전략가, 투자 증권사 얘기를 쫙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2015년 9월에 카라이카는 Danger Ahead 앞에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고요. 네. 폴 페러 이런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2012년 7월 31일 날 The Real Crest is Dead or Head.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려운 무서운 세상의 어려움이 바로 앞에 죽음이 와 있다 얘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있어요. 폴 페어웰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인데요. 실제로 이런 거죠.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트럼프가 전쟁 그 대통령도 아니야. 트럼프가 지명만 되면 네. 공화당으로 지명만 되면 100% 있죠. 100%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80%만큼 크래시할 가능성. 그것에 제가 100% 확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래프와 그 사람 각각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도 말고 너무 좋다는 사람 얘기도 말고 늘 얘기하시잖아요. 본부장님. 네, 그렇죠. 미국 주식은 뭐예요? 뭐의 변수예요? 맨날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딱 하나 이 변수. 변수요? 네. 실적? 실적 그 이상도 네. 없다는 거를 네. 딱 이 양만이 얘기하는 레포트를 어저께 냈어요. 그러니까요. 대박이네요. 그거 하나로 네. 그림 끝났다고 네. 보여요. 네. 제가 그래서 마침 이 그래프를 어저께 네. 대구 본부에서 얘기할 때 이걸 그냥 봐요. 이거 갖고 제가 15부터 얘기했어요. 저희한테는 아직 공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블로그. 네. 블로그나 카페를 올렸죠. 네. 그 쪽팔림 지수네? 네. 쉐임 오브 차트예요. 제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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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그 이제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작년인가요? 그 세상을 바꾸는 키워드 2018에서도 네. 제가 몇몇 분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일단은 뭐 그런 말보다는 실적을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예. 그래도 저는 뭐 쿠쿠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나름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말을 바꾸지 않고
저희는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꿋꿋하게 얘기하는 분들, 일단은 뭐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은 참고할 만한데, 어제도 사실 제가 그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어떤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네. 뭐 당장 지금 유틸리티를 사야 된다, 뭐 소비재를 사야 된다, 방어주를 사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의견도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자체가 네. 지금 온니 뭐 온니 아 온니는 아니군요. 이제 인도도 어제 얘기했지만 인도도 좋으니까. 근데 인도는 뭐 미국의 그거니까. 네. 이게 지금 다른 곳이 안 좋으면 네. 이제 독야청청 혼으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엔 그쪽이 더 악화되면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 끌고 내려갈 거란 말입니다. 미국도. 네. 아니면 뭐 이 어떤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비관론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면 미국이 또 그 나머지 나라들을 또 끌고 내려갈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지. 뭐 그런 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냥 네. 일단 그래서 너무 극으로 갈 경우에는 같이 망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 아닌 우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그렇죠. 이게 네. 너무 막 나가면. 그러니까요. 네. 잠깐 그 짬을 내서 제가 그 지금 베네수엘라는 이게 볼리바르라고 하나요? 이게 통화를 네, 네. 네. 올해 들어서 99.99%가 통화가 폭락했다는데 지금 뭐 빵 한 조각 사는데 치킨 하는가요? 치킨인가? 네. 거의 차로 돈을 실컷하는 모습 봤는데 진짠가 봐요. 그 사진에 네. 사진에 나오잖아요. 네, 진짜 그 돈은 안 세요. 네, 돈을 무게로 무게로 세서 네.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딱 브라질로 가고 그러잖아요. 예. 네, 수단에 파운드가 있는데 이것도 61.1% 하락했고요. 아르헨티나 페소가 올해 50.5% 급락했고 터키 리라가 44% 쭉 해갖고 올해 뭐 신흥국들 뭐 개발도상국들 지금 네. 뭐 망가진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뭐 제가 보니까 쭉 보니까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가 이제 통화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얼핏 네. 듣기에 진짜 금리가 60%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봤더니 진짜네요. 사실로 밝혀졌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 조만간 뭐 문제가 또 한번 터질지도 모르겠지만 아슬아슬한 국면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이게 만약에 된다, 만약에 또 그 만세를 부르면 시장이 약간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있겠죠. 제 생각에 우려는 어느 정도 있겠죠. 예, 예, 예.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시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특히 아르헨티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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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막 급락하다가 예. 지수가 막 두 배, 세 배 막 올라오거든요. 네. 아, 바닥에서요? 네, 엄청나요. 이 변동성은 장난 아닌데. 네. 네. 이런 데는 실제 투자하기도 힘들어요. 뭐 외국에서 투자하기 힘드니까. 네. 뭐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지만. 네. 뭐 그쪽 ETF 그런 거 이런 거 하실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엄청 빨리 왜냐하면 환율이 저렇게 망가졌다가 금리가 높다가 금리 60%에서 내리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내리면 지수는 그만큼 또 네. 올라오니까. 네네. 그리고 또 IMF가 구제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IMF 구제해 주면 좋은 소식이죠. 뭐 거기는 그나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미국이 어여삐 여겨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터키는 어여삐 여기지 않으니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위에서 이제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요즘은 친구한테 권해서 자기가 정말 해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네오님도 그렇고 친구들한테 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권하잖아요. 많이 권하는데 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되게 답답하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 예를 들었어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딱 직접 들어서 했다로 저 여기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저께 그 같은 레포트 보면 이거죠. 물론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언젠가는 큰 조정이 있을 거란 얘기죠. 어저께 그 레포트에서도. 네. 그걸 제가 약간 의역한 건데 언젠가 또 크게 오를 거고 언젠가 또 떨어질 텐데 마켓워치의 제 기사 제일 마지막 줄은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아,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고 2년 전에도 똑같이 했고 제가 처음 만나서 책 쓰기 시작할 때도 똑같은 얘기 강의를 했잖아요. 네네. 방송을 같이 했을 때도 했는데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너무 많이 그 이제 곧 떨어질 것 같다고 누가 얘기하더라. 그럴 수도 있죠. 네. 올해도 그러고 내년에도 그럴 텐데 일단 1이라도 그게 1,000불이 됐건 10,000불이 됐건 단 3만 원 어치건 됐건 뭘 하나 사보시고 그런 고민을 시작하자는 얘기죠. 앞서 그래서 오늘 딱 말씀 저희 방송에서도 했지만 아마존이 2002달러에 끝났거든요. 네.
딱 1년 전에 1,000달러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이미 1000%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2000%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두 배니까요. 작년에 산 사람 바보냐는 얘기죠. 애플이요. 작년에 38,000% 올라갔어요. 지금 48,000%잖아요. 좀 더 올라갔죠. 얼마 전에 방송할 때 48,000%였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미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매번 강의할 때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실적이 어느 게 더 좋아지는지만 보시라. 그게 핵심이죠. 뭐.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오늘 주제는 제가 제목에 걸 주제입니다. 애플, 아마존 지금 사도 되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사실 우리가 수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주는 괜찮습니까? 두 주는 안 되나요? 그거는 한 주라는 거는 그냥 네. 농담하시는데 본부장님이 입이 트셨어요 완전히 요즘 나 미치겠어요. 아니 어쨌거나 그 이제 그 한 주라는 거는 개념이죠 개념 개념상 그러니까 1이라는 개념이죠. 내가 이제 첫 걸음을 떼기가 힘드니까 그걸 첫 걸음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걸어가면 되니까 애기들 거는 것듯이 근데 중요한 거 어쨌거나 이제 뭐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약간의 뭐랄까 상징적인 거고 진짜 우리 방송을 듣고 난 정말 네. 주식 초보인데 네. 내가 계좌를 어제 만든 사람이에요. 네.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애플이 종가가 지금 225불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존 2,002달러. 네. 나도 지금 애플 주주가 되고 싶다. 네. 아마존 되고 싶다. 그럼 네. 뭘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지. 저는 한 주를 당장 오늘 밤에 사라 그러죠. 한 주를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 네. 그 한 주라는 것이 개념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돈 많은 분 있잖아요. 네. 부회장님 그분. 그렇죠. 네. 그분한테 1이라는 거는 100억일 겁니다, 아마. 그럴 수 있죠. 아, 100억 한번 사보는 거죠. 네, 그렇죠. 누가 이제 기획안을 갖고 왔어. 부회장님, 네.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100억 한번 쏴보세요. 이럴 것 같아요. 각자 다 다르죠. 각자 다 다르잖아요. 본부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한번 해보는 게 얼마예요? 예를 들면 금액으로 얘기하면. 뭐라 저는 뭐 한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딱 그냥. 그럼 1,000만 원 팀장이 어느 정도예요 그게? 뭐 비슷하겠죠 뭐. 1,000만 원? 네. 아 좀 틀리게 하세요. 또 1,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따지 마시고 1,200만 원. 1,200? 1,200 콜? 1,200 콜? 갖고 뭐 더 하시든지. 편할 때 하세요. 저는 1,000만 원까지 안 써요. 네. 저는 한번 뭐 주식이나 누가 정말 마음 들고 누가 미국 주식을 누가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아니면 누가 TV에 이런 애들이 나와갖고 뭐 하면 A라는 주식이 좋다 그러면 정말 제가 훅 하잖아요. 그럼 3,000불을 삽니다. 3,000달러? 3,000달러 사요. 이제 300만 원 좀 넘어가는 거예요. 사요. 3,000불 정도는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사요. 딱 그거거든요. 그만큼 해보시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애플이 220달러요? 이걸 한 번에 사갖고 무슨 남자답게 여자답게 그건 의미 없거든요. 예. 한 방에 다 5억이면 5억을 한 방에 사갖고 이거를 지금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본부장 요즘 많이 쓰실 말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한 주를 하나를 사보고 인해서 예. 좀 생각해보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번 경험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면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천천히 한 템포씩 주식을 사자. 뭐 당장 하나를 사야죠. 네. 애플, 네. 아마존, 뭐 가격 상관없이. 가격 무슨 상관이에요. 네. 우리 팀장님이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1,200만 원 하신다고 했으니까 1,200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애플을 산다. 225달러에 오늘 장 열리면 네. 그 아마존은 2,002달러에 산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산다면 네. 아니 누가 산다고 하는 건지 누가 다, 아니고. 네. 말린다 안 말린다. 네. 말리진 않죠. 그 왜 말리진 않을 거예요. 네. 말리진 않는데 네. 조언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다면 네. 일단은 글쎄요 뭐 이게 성향이죠. 이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고 뭐 약간 리스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네. 뭐 샀는데 빠지면 막 전화 오고 이런 분 있잖아요. 뭐 아, 알죠. 이 과거에 알죠. 그 알죠. 제가 그분들의 리스트를 제가 다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랜 경험으로 예, 예. 뭔가 말해줬는데 뭘 말해줬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예.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전화가 오죠. 전화가 오죠. 메일도 쓰고 그래. 야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거 시험에 들겠지. 시험에 들겠는데. 아니 이런 분 아니라면 아니 뭐 괜찮죠. 근데 이제 단지 뭐 조금 하셨던 분들은
좀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걸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네. 이거 그때도 뭐 아마존도 이제 마디에서 올라섰다가 한 번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도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이 좀 날 것 같고 애플은 9월 15일인가요? 9월 15일 뭐예요? 제품 제품 12일이죠. 12일인가요? 네. 그 제품 나올 때 보면 주기적으로 실망하고 빠지거든요. 뭐 그러면 또 이제 그러고 실제 나올 때 보면 또 잘 팔려요 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뭐 판단은 맡겨야죠. 뭐. 근데 내가 뭐 제가 나서 갖고 야 막 사라 뭐 이럴 순 없는 거고 이렇게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잘 보고 있다가 사면 좋을 거다. 왜냐하면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예. 딱 아까 하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아, 뭐 또 어려운 전제 조건이라 이제 그분이 다 인정 아시고 나서 사시니까 말씀하시는데 전 딱 그래요. 애플 얘기하잖아요. 어떤 돈 많은 분이 사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해보는데 나는 평소에 갤럭시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네. 앞으로도 살 마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사시면 안 돼요. 난 아마존? 아마존은 관심도 없어. 고객도 아니야. 사지 말라 그래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자기가 쓰고 있어. 네. 아이폰을. 네. 아니면 자기는 안 쓰지만 딸이 물어보면 제가 강의할 때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서울은 좀 많아요. 지방 가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드님 그러면 우르가 딸 우르 손 들어. 네. 그렇죠. 그 따님한테 돈 주고 사주라고. 그래서 본인이 고객인 거.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건 비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비자나 마스터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30명 오시잖아요. 제가 통크게 쏘죠. 뭘 쏘냐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지금 한 분이라도 손 들면 제가 오늘 커피 다 쏘겠다고 호텔 거 한 명도 없어요. 비자나 마스터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뭐 다 있죠 거기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얘기 그거를 한 줄을 사실은 얘기 하나를.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조건이 이번에 강의를 11시부터 시작해서 네. 점심 같이 먹는 게 조건이에요. 어 왜냐하면 VVIP에서 네. VVVIP랑 저랑 같은 테이블 넣겨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럽에 진짜 있었던 따님이 있는데 이번에 호텔에 갔는데 예? 호텔에 가서 따님이랑 가서 그 여행을 같이 자기 딸 아들 식구랑 같이 여행 가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호텔을 어디 이상한 데를 가더니 호텔이 그렇게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니까 딸이 오늘 사이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트립 어드바이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 주식 사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분은 미국 주식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바로 옆에 지점장 있거든요. 내일 당장 사달라고.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제 말이. 그렇죠. 자기가 고객이니까 딱 얘기했더니 그거 사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근데 어저께도 딱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 자기는 안 쓴대. 이번에 딸한테 노트 9을 사라 그랬대. 딸이 싫다 그랬대. 23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그 딸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아이폰만 썼대요. 대단하네. 아이폰, 애플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애플바. 네.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대박이야. 자기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분이 뭔지 알대? 오픈 더 테이블 알고 프라이스 라인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킹홀딩스 상장된 거 아니었냐니까 그렇죠. 몰랐다는 거야. 그거 사실 알았죠. 그게 접근이죠. 그런 분한테 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일이 사라고 해갖고 그분이 10,000불을 살지 100,000불 살지 어떻게 알아? 제가 하나를 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회장님은 100억을 사실 거고 저는 3,000불 사는데 알아서 사시라고. 그렇죠. 그걸 사는데 그분한테 무슨 당장 오늘 사고 내일 떨어지면 어때요? 사는 게 중요하지. 한번 사보는 게 중요하지. 네, 그렇죠.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년에 모임에 또 오죠. 그때 살 거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뭐 그 몰빵이 아닌 이상 저는 사라고 그냥 할 거고요. 왜냐면 일단 뭐 그 애플에 대한 뭐 아마존에 대한 견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주가만 움직이는 거지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주식 주가를 예상하면 제가 이제 강의 저기 세미나 할 때 사이다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는 거죠.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일단은 네. 일단은 근데 갔다가 이거 아닌데 싶어도 후회하지 말자. 왜냐면 뭐 틀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적 때문에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샀다가 뭐 밀려요. 그러면 아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내가 실적대로 하지 말아야지 뭐 다시 한번 차트를 선을 그어서 해봐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몸에 배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쭉 중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애플하고 아마존은 오늘 당장 오늘 밤에라도 진짜 전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잖아요. 물려라 차라리 이 주식에.
그러면 차라리 물려라 그냥 물려서 그냥 한 뭐 제가 농담삼아 그랬잖아요. 조금 물려갖고 물론 조금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또 괴로우시겠지만 조금 물려갖고 좋은 주식 물려갖고 있는 것도 괜찮죠. 언젠가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실적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주식 미치다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의 생각에 동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최근에 뭐 저희가 버크셔 에세이도 있고 한데 진짜 첫 한 주가 저희는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시장에서 오르고 있고 핫한 주식이니까 이왕이면 또 사실 뭐 버크셔 에세이는 약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 같은 거 사셔갖고 수익도 나고 오늘부터 막 오를 것 같네. 농담이고요.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애플도 뭐 엊그저께인가요? 뭐 안 된다는 분들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건 참고만 하시고 제가 보기에 일단은 그 그냥 표면상으로 저희가 머니투데이에서 방송하지만 사실상 이제 뭐 진짜 이 서비스 분야 부분에 제가 제 강의 때요. 네. 제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제 그 빌 그 영수증을. 네. 제가 이거 저희 그 우리 딸내미 때문에 제가 $7.9를 애플 뮤직에 내고 있거든요. 딸내미가 그것만 들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 제가 이제 이런 $7.9를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영수증을. 그 두 개 몇몇 옵션 하면 다섯 명까지 같이 쓸 텐데.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저는 오피스 365 이후에 제가 웬만하면 회의 결제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점점 제가 엄청 짠돌이잖아요. 그런데 점점 모르게 저도 이제 비용을 쓰는 게 그래갖고 잠깐 네. 말씀드 그래갖고 네. 애플을 전 제가 결제 안 하니까 저희 딸이 결제하니까 저는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거기에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조금 더 하면 다섯 명 네 명 쓰고 그 구글도 구글 뮤직 다섯 명까지 쓸 겁니다, 그게. 네. 네. 그래서 그 엊그저께 보니까 그 음원 쪽 음원 부문에 1등이 그 뭐 스포티파이인가요? 아, 네. 스포티파이. 네, 스포티파이잖아요. 네. 2등이 애플 뮤직이고요. 3등이 아마존 뮤직이에요. 미국 시장의 북미 쪽의 점유율이 맞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애플하고 아마존이 지금 뭐 거의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기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다른 매출이거든요. 기기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쵸. 저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명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사야 된다. 그죠? 다만 저는 아주 플러스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고객이 아닌 건 사지 말라. 첫 하나는 고객이 아닌 건 저는 고객이 아니면 아무리 오르더라도 욕할 거려? 우리 교수님이 요번에 단단히 그 500만 명 뭐 거기에 빠 제대로 혼이 나셨어. 아유 무서워요. 네, 그래서 아유 단절 뭐, 달아야 돼. 네, 일단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교수님 네. 약간 빼주는 걸로. 네. 제가 전체적인 의견은 칠쳤네요. 네, 총평은 네. 일단 뭐 사는 걸로. 그래서 하나 일단, 더 말씀드릴까요? 네.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저희는 들으시는 분이. 네. 미국에서 해외에 들으신 분이 한 2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네, 네. 제가 우리나라 것도 그렇게 있지만 매매 방법이 조건이 한 서너 개 다르잖아요. 네. 가격 지정하는 방법 네,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가장 하는 게 마켓 프라이스가 있죠. 네, 마켓 프라이스 있죠. 네. 스탑 오더가 있죠. 네. 리미트 오더가 있죠. 네, 리미트 오더 있죠.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 지정하는 데 익숙하지만 대부분 이제 미국은 제가 가격을 지정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이 이 스탑 오더라든가 리미트 오더를 많이 해놓거든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 성격인데 저는 마켓 프라이스 아니면 인생이 없습니다. 시장가? 그러면. 그러다가 10% 높은 거 사시면 어떡해요? 아, 그거는 이제 개장도 상관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이상한 조그만 주식 말고 네. 애플은 티가 안 날걸요? 큰 것들을 네. 여러분들 하시는 것들은 티가 안 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매매의 스트레스는 제 오랜 경험인데요. 매매 주문보다는 빨리 체결률이 높은 사람이 돈을 벌어요. 체결률. 다 스트레스입니다. 다 스트레스. 결국은 지갑 주고 사게 돼 있어요. 지갑 주고 팔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 그 복권도 사지 않았는데 뭐 내가 당첨되면 뭐 줄게 이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몸소 실천하는 해가 좀 되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제가 이제 자꾸 애플 얘기 왜 하냐면 제가 큰 실수한 게 있어요. 정말 뭐요? 올해 정말 큰 실수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애플 주식을 대한민국에서 약간 8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봤더니 예탁원에 나옵니다. 현황이. 나와요. 50만 주가 안 되더라고요. 다 팔았구나. 떠요. 리얼타임 떠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작잖아요. 숫자가. 네. 너무 적잖아요. 거기에 네. 또 기관도 또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 쪽 막 이런 사람들, 큰 손들. 그럼 시 손익에서 우리가 개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해갖고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적다니까요.
애플을? 왜냐면 아이폰을 쓰는 사람 안 쓰는 차이가 많은 거죠. 어찌 됐건. 그리고 쓰는 사람은 훨씬 나이대가 젊기 때문에 그 생 저 아주 오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첫 주식은 연세가 있으신 분은 비자나 마스터가 정답이고요. 아, 네, 그렇죠. 아이폰을 쓰지 않는 분은 전 사지 말라 그래요. 왜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태계를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생태계 그러네. 그러네. 생태계를 이해 못 할 수도 있죠. 오늘 그 얘기 잠깐 하나 추가를 좀 해드릴까요?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오늘 워렌 버핏이 인터뷰했잖아요. 아, 했습니까? 워렌 버핏도 인터뷰했죠. 네. 워렌 버핏이 뭐로 오는 날이 그 저거예요. 그 어디서 인터뷰했냐면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했어요. 아, 그 거기요? 오늘이 그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이 그날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CNBC랑 다건 블루머랑 몇 개 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한 거 중요한 얘기 한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거는 나 법적으로 본부장한테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사주 하는데 미리 공시를 안 했나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뭔가 우리가 약간 다른가 봐. 그분 내가 프로세스 모르겠는데 이미 자사주를 사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사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흥미롭죠. 어리틀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조금. 그리고 애플도 어리틀 뭐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리틀이 뭔지. 그랬더니 그건 이제 언젠가 공개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 개인적인 궁금한 거예요. 그분의 어리틀이 얼마인지 한번 나중에 확인된다. 그래서 이미 사기 시작했다고 얘기했고요. 언제 또 사냐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사냐, when to buy는 잘 모른다. 다만 사고 있는지 없는지는 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자사주를. 그래서 저 우리는 자사주가 공시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뭐 공시 딱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리틀이한 표현을 썼다는 게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늘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아이폰은 쓰는지. 안 쓰지. 예? 네? 근데 이분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폰 얘기 안 했는데 웃으면서 아이패드는 엄청 쓰신다고. 아이패드는 엄청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니 그분이 그 작을 수 있어 생각보다. 이분이 3달러짜리 햄버거를 드시는 분이어서. 그러면 3천불을 드셨나? 또 뭐 장이 좋으면 뭐 3, 그럴 수도 있나? 뭐, 예, 안 좋으면 2달러. 그래서 어리틀이라고 표현했나? 그러니까. 지금 5%잖아요. 네. 5%니까 뭐 어리틀이면 한 0, 그 10분의 1 정도 안 될까? 모르죠. 모르죠. 언젠가 공개되잖아요, 다. 그 4, 4분기 지나야 모르죠. 뭐 네. 나오겠죠. 뭐. 이 시점에서 사실은 우리 그 팀장이 한마디 하셔야 돼요. 뭐요? 왜냐면 그 스테이크 맛을 보신 분이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네. 네, 오마하 가셔갖고 스테이크 맛만 잠깐. 네. 뭐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얼굴이 기억나요, 팀장님 얼굴이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아, 만족이 아니고 그. 너무 커요. 아, 크기가? 아, 스테이크 크기가? 티본 스테이크. 네.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그 저기 메이드가 저기 추천한 거는 네. 그게 티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누구야 할아버지가 드시는 거니까 그걸 먹어보는데 속으로 생각했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걸 다 먹을 수 있다고 이거 진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먹는데 너무 배가 불러. 다 먹지도 못하겠 것 같은데 그래도 꾸역꾸역 다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동양인하고 미국인 입맛 틀리세요. 티본보다는 약간 그 다른 스테이크가 좀 더 네. 예, 동양인 네. 입맛에 맞을 수도 있어요. 티본은 좀 날스러운 것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가격은 얼마?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스테이크 네. 치고는. 네. 네. 뭐, 그래서 네. 35달러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비쌌어요? 아, 해가 뭐. 아니, 스테이크는 뭐 그 네. 정도는 네. 그렇죠. 네. 하여간 저희가 작년에 갔던 게 갑자기 추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아, 오늘 인터뷰는 뉴욕에서 그 옥션 하잖아요. 점심 네. 약속. 네. 점심 하는 네. 그 거기에 뉴욕에서 먹는 스테이크인데 오늘. 네. 그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네. 인터뷰한 거. 저희가 이제 그 오랜만에 교수님께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복귀 방송 겸해서 다음 그, 주에 또 가요. 네. 어, 또 가세요? 또 가죠. 아니 대전도 한번, 광주도 한번. 그러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 또 그 사이에 또 뭐 경상도 먹을 만한 또 일이 또 생기는 겁니까? 자제하고 있죠. 네, 조용히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900만 사라지 분명히 네. 말씀드렸어요. 네. 일단은 뭐 9월 8일 마지막으로 9월 8일, 9월 15일 행사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안내는 저기 카페나 페이스북에 네. 네. 저희 카페 쪽에 오시면 또 잘 정리해 놓을 거니까요. 네. 보시면 되고 제가 9월 15일 날 아, 9월 15일 날 우리 행사 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배당주를 전 이제 약간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 지금, 네, 홍보. 기가 막힌 제 배당주를 네. 배당 ETF를 네.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 고배당주인데 배당 엄청 많이 줘요. 주가도 올라. 근데 그 주식 주가 올라가는 거를 레버리지를 써 갖고 왜냐면 재미 없지 않습니까? 네. 뭐 AT&T 주가 막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레버리지 주니까 이게
주식도 굉장히 굉장히 아이고, 많이 나요. 우리 와이프 지금 또 외국 가는데 큰일 났네. 빨리 계좌.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배당이 거의 5%인데 예. 주가도 엄청 많이 올라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레버리지를 쓴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시세 그 저기 뭐야 배당 말고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 보통 그렇게 구성된 ETF지. 거기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레버리지 두 배, 세 배짜리 있잖아요. ETF도 그렇게 해서 그 ETF를 묶어놓고 거기다가 두 배를 때리더라고요. 그 그렇게 구조 디자인을 한 거죠.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시세는 시세대로 올라가는 걸 제가 그날만 9월 15일 날 공개할 테니까 오시는 분들한테만 공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